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먼저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를 추구하며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9대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이명애 부의장님,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갑진년의 끝자락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기약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 민선 8기 속초시정은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라는 구호 아래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분야, 대한민국 녹색 기후상,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활성화,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발굴 지원 분야에서 전국 우수를, 고향 사랑 기부금 정부 합동 평가 상반기 신속 집행에서 도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후원하고 조선일보사에서 주관한 2024 컴팩트시티 대상에서 강남구, 김포시, 성남시 등을 제치고 당당히 종합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한편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는 영랑 근린공원과 청호동 인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사업에 500억, 속초중학교 학교 복합시설 426억, 지역 맞춤형 결혼 출산 보육 통합 지원센터 263억 등 총 1781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사업에 선정되며 미래 성장 100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 크루즈 모함 체험단 운영과 영랑호 벚꽃축제의 전국적인 흥행, 16년 만에 설악권 행정협의회에 재출범, 배움터길 우회도로와 설악 향기로 조성,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등 이 모든 성과가 항상 곁에서 함께해 주신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유가 고금리 상황 지속 등 글로벌 경기의 위축 가운데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여 지방교부세 규모 또한 거듭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자체 재원이 열악한 속초시 살림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5월 5개월간 산적한 현안 문제를 속초시의회와 속초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헤쳐나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2025년 본 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조언, 폭넓은 이해를 부탁 올립니다. 2025년도 예산은 민생 경제, 복지, 안전과 탄소 중립은 물론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불효불급한 지출은
가감하게 삭제하고 고강도의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대급 국토비 확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한 결과 내년도 본 예산의 규모는 올해보다 1.2% 증액된 5,020억 원으로 개청 이래 최초로 5,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2,000억 원을 돌파한 의미 있는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반에게는 4,383억 원으로 지방세 세외 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이 779억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이전 재원이 3,53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회기에 637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349억 원,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타 특별회계에 2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속초시는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기획 예산과장이 별도 보고 드리고 지금부터는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역동적이고 활기찬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2차 보증금 지원, 자영업자 특례 보증 및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한편, 속초 해양산업단지 내 시설 보강 및 복합지원센터 조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20여 개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필두로 수요자 맞춤에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북방항로 운항 재개를 위한 선사 유치 및 속초항 국제여객 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중고차 건설 장비 반송 무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1의 관광 명소인 관광수산시장은 시설 현대화, 안전관리 지원, 지하해센터 천정 리모델링 등으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침체되어 있는 설악 로데오 거리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상업, 문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 상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제1의 관광 문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문화시설을 워케이션 센터로 재단장하며 2020년부터 추진해온 설악동 재건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달마봉 탐방로 개방을 통해서 설악동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한편, 속초해수욕장에는 해변 산책로 등 새로운 즐길거리를 추가하고 영랑호 벚꽃축제, 속초 바다축제 등 속초의 4개와 웰리스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60회를 맞는 설악문화제와 실향민 문화축제 등 관주도의 축제 외에도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높은 싸이 흠뻑쇼, 워터밤 뮤직앤비어 페스티벌 같은 민간 주관 대형 공연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속초중 부지 학교 복합시설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자 확충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 리틀 야구대회,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셋째, 다 함께 누리는 체감 복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전을 연내 완료하고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보훈 안보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지원 등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약자 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3,700개의 노인 일자리와 52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드리고 대한노인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 축하 물품은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연내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외 없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을 연내 반드시 개관하고 장애인 시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보수 교육비, 복지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일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무엇보다 시급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상반기 중 준공하고 맘 편한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 안정적인 출산과 산후조리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아동보육료 등 가정에 대한 지원금과 어린이집 운영비 및 시설환경개선공사비, 방역 및 단체보험 등의 어린이집 지원, 그 외에 수혜자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초의 영어도서관은 연내 반드시 준공하고 향후 추진 예정인 청초호 유원지 북측광장 시설물 정비사업, 기존 교통안전체험관 및 물놀이터와 연계하여 아이들은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의 시설과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통한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함께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무료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은 연내 조례 제정 및 시행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민의 소득 창출을 돕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촌 민생 안정을 위해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연내 준공, 어업경영 안정화, 어업복지지원, 어선 현대화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과 연안 어장관리, 해양관리 개선, 해조 생육블록 조성 사업을 통해서 연안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한편 수산가공업과 판로개척 지원, 기여인 여성 어업인, 자율관리 어업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촌을 목표로 지역 특화 작목 육성과 로컬 푸드 활성화 출하 기반 구축, 공익 직불금 및 농업인 수당 지급, 반값 농자재 지원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고령화 대응 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중심의 어디서나 살기 좋은 행복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많은 차량으로 인한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7번 국도 교통량을 분산할 7.5km 4차선 규모의 대포동 장사동 우회도로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도로 개설 및 도로 시설물 정비와 함께 겨울철 제설 대책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35개의 소하천을 수시 정비하고 연내 척산 도수관로 인입공사, 속초 초교에서 동명동 사거리까지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등 각종 상수도 공사를 비롯해서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등을 통해서 관련 용역을 완료함으로써 다시는 물 문제로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랜 주민 숙원 사업인 안암 플라자와 진대감 1원, 조양동 진대감 1원에 25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임기 내 준공토록 노력하고 올 10월 새롭게 선정된 미리네 마을 1원과 청호동 또 한편 협송 아파트 1원인 영랑호 근린공원 근처의 500억 원 규모의 침수 대응 사업도 주민들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콤팩트 시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작은 면적, 그나마도 63%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던 지역의 한계를 강점과 기회로 발상 전환에 전환한 개념이 바로 컴팩트 시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을 이겨낼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컴팩트 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를 역세권, 도심권,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설악권으로 구분하여 권역 간의 이동과 민원 서비스의 접근을 구분 내 가능토록 체계적으로 개별하자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809 전체 구간에서 턴키 방식으로 공사 중인 동서고속철도 사업과 부산에서 강릉 제진 간 동해북부선의 2027년 적기 개통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고 단군 이래 지역 최대 개발 사업인 역세권 개발 사업도 꼼꼼히 추진하여 세계 속의 콤팩트 시티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청호동 국유지 및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 매입 등 보다 시급한 현안 사업에 1,300여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남북부권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을사년은 민선 8기 속초시정이 2년 5개월간 소통, 화합, 성장을 통해서 착실히 진행해온 사업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위기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아래 우리 시에서는 동해안권 6개 시군 상생발전협의회와 설악권 4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문제와 현안에 공동 대응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지난 9월 5일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제출한 두 건의 공동 건의문 중 어업인 영어 안정자금 지원 확대권에 대해서는 2차 보전 지원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지침 개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한 16년 만에 재개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설악권 행정협의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설악권 공동 관광 브랜드 홍보 등 상생 협력 안건은 물론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과 버스 정보 시스템 일원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감을 바탕으로 양양국제공항, 국제크루즈, 동서고속철 및 동해북부선이 상호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전략을 통해서 동해안과 설악권의 동반 고속성장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속초시가 앞으로 설악권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그 역사적인 시점의 동반자로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2025년 한 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